Here he comes. Let's turn out the light.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오늘은 메리 셸리 원작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초반에 등장했던 영화는 1931년도 작품이고요. 이후로도 수많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서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영화에서 나왔던 배우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읽게 되면 괴물의 형체는 이마에 나사가 박혀 있다거나 좀비처럼 우스꽝스럽게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검은 슈트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괴물의 피부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누런 피부 밑에 근육과 동맥이 보이고 검은 머리칼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는 진주처럼 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괴물 자체가 죽은 시체들을 주워다가 비례에 맞도록 배치를 한 것이기에 아무래도 매끈한 형태의 이목구비를 갖춘 형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원작과 비교해도 틀린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묘사된 괴물이 오늘날까지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미지의 원형이 된 것은 전적으로 배우의 마스크 때문일 것 같습니다. 큰 덩치도 한몫했죠. 원작에서는 괴물의 키가 2m 40cm로 묘사되는데요. 괴물 역을 한 배우님도 충분히 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괴물의 분장 또한 오늘날처럼 섬세한 특수 분장이나 효과 없이 충분히 무섭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누워있는 괴물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장면 역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원작에서는 괴물이 무언가로 얼굴을 가렸다거나 붕대를 감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고 다녀서 사람들이 놀라 도망가거나 공포에 떨죠. 그런데 저는 시각적으로 괴물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가 무섭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서서히 붕대를 풀어가면서 얼굴이 드러나는 연출이 긴장과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괴물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이죠. 일반적으로 괴물로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빅터의 이름입니다. 영화에서는 더욱 복잡하게 이름을 분리해놨는데요. 빅터가 있고 앙리 프랑켄슈타인이 따로 있습니다. 원작과 비교해서 구분을 하면 더 복잡해지겠죠. 후대의 창작자들이 원작을 각색함에 있어서 원작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지나친 변형은 원작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과욕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예 원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풀어간다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작의 설정과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면 원본에 맞춰서 이미지를 고증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영화처럼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면 원작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빅터가 만들어낸 괴물은 빅터에게 버림받고 편견이 없는 자신을 처음 본 순수한 아이에게 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과 대화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을 수 없었던 괴물은 빅터를 저주하고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괴물을 만든 빅터의 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빅터는 자신의 피조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혐오스럽고 두려워서 연구실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괴물을 2년간 방치하고 잊고 지내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태도가 정말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두렵고 혐오스럽다면 스스로 자신의 피조물을 파괴해야죠. 생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과 격리시킨다던가 무언가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미술 작품론으로 접근해 보면 대다수의 작가들이 자신의 망작을 세상에 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패라 생각하고 파기하거나 말아놓죠. 혐오스러운 작품을 전시하거나 세상에 내놓는다면 작품을 본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어 자신의 평가가 절하될 것입니다. 물론 작품은 생물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빅터의 피조물은 작품보다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자가 인간이 자식이나 생명을 다루는 태도를 의도하고 글을 쓴 점이 있다고 치면 굉장히 부도덕한 부모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괴물은 사람과 동등한 인지 능력과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며 글을 쓰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살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훈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시사하기도 하고 생명과학 분야의 진보와 생명복제에 관한 윤리 등과 같은 문제로 확장될 수도 있는 개념 같습니다.
I can make a boat. See how mine floats? "아이를 꽃이라 생각해서 괴물이 아이를 들어 호수로 던진 것일까요?" 원작에서는 괴물이 세 번의 직접적인 살인과 한 번의 교살을 시도해서 사람을 죽게 합니다. 빅터의 아버지 또한 엘리자베스가 죽게 되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쇠약해져서 죽게 되죠. 빅터 역시 괴물을 쫓다가 북극해에서 몸이 쇠약해져서 죽고요. 결국 괴물은 자신의 창조주 빅터의 가족들과 친구, 최후로는 빅터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북극의 끝자락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타 죽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소설은 빅터와 그의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탐험가 월턴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주인공이 죽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결말과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소설을 쓸 때 모든 주인공이 죽는다는 설정이라면 화자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켜보거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방식이 편지로부터 시작되어 편지로 끝난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총 3부로 되어 있는 배치도 딱딱 떨어져서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흠을 잡는다고 하면은 괴물이 오두막집에 몰래 들어가서 드라스의 가족의 말과 글을 배우게 될 때 드라스의 가족의 서사가 조금 길어져서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 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